오늘은 낚싯대 아주 잔뜩 싸들고 고기까지 싸들고 소풍을 갑니다. 소풍을 갑니다. 반응이 없어. 오늘은 뭐 잡는 거야? 오늘은 삼겹살 구워 먹으면서 원투 낚시를 할 거야. 원투 낚시, 일일 낚시, 방울 낚시. 다? 그게 다 똑같은 거야. 방울 낚시, 일일 낚시, 원투 낚시. 다 똑같은 말이야? 떡밥 달아서 방울 낚시 할 건데. 기다리면서 먹기만 하면 되는 거네? 그렇지. 거기서는 주로 이제 누치가 잡히지, 누치. 누치. 40cm만 50cm 정도 되는 누치. 물살이 빨라서 거기는? 아니야, 지금 뭐 비가 안 와서 물살이. 그래? 그렇게 빠르지 않을 거야. 누치가 꼭 잡혀야 할 텐데. 거기는 갈 때마다 누치를 한두 마리씩은 꼭 잡았어. 한두 마리 이상. 잡아야지. 낮에도. 잡아야지. 야외에서 먹는 삼겹살이 얼마나 많은지. 아우, 비주얼 죽여. 이제 직각으로 하면 새로 촬영되니까 대각선으로. 고기가 이제 튀겨지네, 튀겨져. 미녀님이 이사하시느라 바쁘고, 저도 매장 이전하느라 신경 많이 쓰이고 해서 머리도 식힐 겸 나왔습니다. 근데 더워. 머리를 식히러 나왔는데 머리가 뜨거워 죽겠어요 지금. 이씨 바람이 불어서 파라솔도 못 치고. 참 조촐해 조촐해. 그냥 남의 살하고 김치하고 요 장하고 여기 맥주만 있으면 딱이야. 아유 더 이상 바랄 게 뭐 있어? 그래서 바랄 게 뭐 있어? 없어. 없지. 어, 그리고 우리 좋은 그 포졸님하고. 그러면 돼. 자. 야. 오 지그지그지그지그저저저저 기름 저 끊는 거 봐. 오 좋아 좋아. 민현님 내가 하나 먹여드릴게. 아니 내가 먹을게. 뜨거워. 입천천 뛰게 하지 말고. 저거 에이, 뭐야? 네 저 강물에다가 휘휘 저어서 아주 그냥 시원하게 해서 드릴게. 아니. 아 젓가락은 놔야지. 젓가락은 놔야지. 네. 맛있다. 맛있지. 낚싯대를 세 대만 팰 거예요 오늘은. 네. 지금 하는 낚시는 뭐다? 릴낚시나. 릴낚시. 오케이. 약간 이 바닥을 체크하기 위해서. 네. 떡밥 안 당 상태에서 한번 던져 볼 거예요. 조심. 엔지 엔지 엔지. 야, 우리 민현님이 원투 낚시에 도전합니다. 그렇지! 오케이. 그렇지 그거야. 아, 좋았어. 바늘도 안 달고 고기 잡은 것처럼 그러면 안 돼. 오케이 오케이. 자 밥 밥. 떡밥 달아줘 이제? 떡 알았어. 밥만 달아줘. 저 추는 무슨 1950년대 무슨 청황 그 색깔만 이제 바래가지고 이거? 6.25 때 쓰던 거잖아. 됐어! 오케이! 어, 잘 던졌어.
이제 방울이 울리기만을 기다리면 되네. 누구께 먼저 울릴까요? 됐어. 끝! 준비 완료! 자, 이제 방울이 울리기만을 기다리면 됩니다. 이거 뭐야? 이런 댕댕치 깐들렸잖아. 방울 낚시는 던져놓고 기다리는 여유가 있어서 좋아. 자, 원투 낚시 세 대만 던져놨습니다, 지금. 원투 낚시 세 대를 던져놨고, 한 대는, 맨 오른쪽 대는 민현님이 던진 거고, 왼쪽 두 대는 제가 던졌어요. 어느 대에서 고기가 잡힐 것인가? 잡히긴 잡힐란가 모르겠네. 여기는 주로 누치가 많이 나와요, 누치. 그리고 주변에 보시면, 이렇게. 저쪽 위에서는, 전진 낚시도 가능하고, 그리고 건너편에서는 지금 쏘가리 낚시들 하고 계십니다. 여기 쏘가리들도 꽤 있어서, 그리고 물살은 둘째, 지금 바람만 안 불면 대낚시도 충분히 가능한데, 지금 바람이 좀 불어서 대낚시는 조금 힘든 상황이고요. 일단 저녁에 봐서 바람이 좀 자면 대낚시도 한번 시도해 볼 거예요. 일단은 원투 낚시 던져놨으니까, 앉아서 두런두런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방울 소리 울리기만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어디야, 어디? 어디 또? 아휴. 뭔데? 또 개야? 설마 아까 놔뒀더니 개 아니겠지? 어디 갔어? 설마 아까 개 또 아니겠지? 걔 아니야. 걔보다 작잖아 지금. 응, 걔보다 작아. 내가 잡고 있을게. 아, 그냥 지지. 내가 지고 있어야 돼. 자리를 바꿔 앉아? 아니야, 됐어. 아, 편하네. 오, 오, 있지. 아, 3번. 이야, 3번이 나를 역시 잘 던졌지? 아. 왔다. 왔어. 문이. 돌고기. 내가 좋은 자리 준 거야. 고마워. 오, 빠채. 이거 100%야. 오호. 야.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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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잘 잡아. 야 뭐니? 진짜 빠가다. 드디어 빠가가 나왔다. 빠가 새끼 잡았다. 드디어 빠가가 나왔어. 빠가 하나 잡았다. 아유, 아유, 제발 살살 물어라 제발. 네, 살짝 물었어. 어우 다행이다. 빠가살이 좀 사이즈 좀 되는 걸 좀 하나 잡았습니다. 봤어? 응. 오, 크다. 안녕하세요, 꼬매. 애기 진짜. 에이, 큰 거 좀 잡아봐. 아. 왔어 왔어. 오 큰가 봐 또. 에이 작아. 작은 거야? 야 이 새끼 막 간다 막 가. 어디 갔어 야? 어 괜찮은데. 어 꽤 괜찮은데. 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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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조가 한번 확인해 봅시다. 네. 겨우 이건 되게 크지 그지 내가 잡은 거 빠가 어떻게 가까이 갈 수가 없다. 좀 더 들어봐. 자. 들어가. 오 몇 마리야 한 저기 10마리는 넘네. 돌고기 한 마리 탈출한 거랑 돌고기가 두 마리였는데 한 마리 탈출하고 오, 이 빠가는 얘는 사이즈가 좀 돼요, 빠가가. 둘, 넷, 한 12, 13마리 되네. 자, 얘는 방생하겠습니다. 네. 잘 가라. 잘 가라. 왜 안 가? 가겠지. 오, 쟤 크다. 오, 쟤 진짜 크다. 어디 갔어? 가라, 가라, 가라. 쟤 가네, 쟤 가네. 얘네 왜 안 가? 가겠지 이제. 자 저희들도 이제 마무리하고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철수.